산의 음천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초입이라고 해요. 초입. 여기 보면 이제 독바위 보이고, 요게 이제 지리산 자락의 시작이라고 봐야지. 메인 주능으로 보면. 근데 사실 저거는 뭐 여러 군데 다 있어. 자기 동네 가까운데 대부분의 저런 바위들은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리산을 알리는 강도 그렇고 저 바위도. 이 강과 어떤 산의 시작점이라서 선비들이 여기 와서 지리산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제일 하류잖아요. 지리산으로 치면 제일 하류. 여기서부터 지리산이 시작된다. 여기가 바로 함양일세. 못 찾겠다 근데. 이 정도면 돼. 벌써 한 번만 하고 딱 하루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은일공파 아 은일공파 은일공파 여기 또 있대 뭐 이거 몇 대 섰네? 아니 우린 7대 섰어 7대 섭니까? 제가 은일공파 그거 30대 섰어 완전 우리 조상님이죠 조상님 잘 이쁘냐 가리 가지고 피가 있다 피 아 가리 가지고 할까요? 예. 젖었어 간종간종 아 예 아유 가리 가지고 가리 마이베 해봐 마이베 와 이게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한몫 단단히 챙기는가 아닙니까? 이게 종자가 안 돼. 이게 여러 가지가 나면 이거 한계가 아, 한계가 나야 되는데. 한계가 딱 나야 된다. 이게 아들배락 하는 게라. 아들배? 이제 전잎이 났다 이 소리라. 아, 그러니까. 응, 하나에 전잎이 났어. 아, 색을 뺐다 이 말이네. 응, 이래 갖고 꾸며. 아, 이 상태로 네, 구워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래 갖고 꾸며. 꾸며 여기. 뺏기 가지고. 홀랑 뺏기거든. 네. 홀랑 홀랑 네, 해갖고. 오케이. 저등에 꾸묻겠죠. 한문정인데 여기 옛날에 여기 전설 있었죠. 해놓긴 해. 전설은 뭔데?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전설은 모르지. 옛날에 내 네. 전설 여산 큰 여산 빼놓은 게 이 네. 언제 재고 한 60,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년 살아도 그걸 모르지. 그죠. 나 온 게 이 둘 배 있고 그렇던가. 배로 이 땡기고 둘 땡겨 갖고 와 이 고리 걸어 갖고 네. 둘 땡겨 갖고 하는 거. 옛날에 여기도 출배들이 있었군. 응, 있어. 지리산의 허리춤을 감아도는 엄천강변 화산 12곡의 끝에는 함허정이 있다. 11곡 우계도를 지나면 실제로는 일이 남짓한 10곡 칠리탄을 만나게 된다. 9곡 사량포를 지나 마을 사람들은 외정자 나무터로 기억하는 8곡 독립정 한남대군을 떠올리게 하는 7곡 한남진을 지난다. 마치 오늘 둘레길 해가지고 그냥 걸으면은 자전거 타든지. 오 예쁘다 산. 야 포토샵 한 것 같아 뒤에 산 세 개가. 이거를 천마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까 12곡 그거를 스토리를 잘 입혀갖고 만들면은. 야 양귀비다 양귀비. 근데 우찌 여기 피해 싣고 있냐? 누가 뿌렸나? 가시가 있네 역시. 그게 키포인트지 장미하고는. 육곡 새우섬에 이른다. 이름처럼 정말 섬이었을지도 모르는 이곳. 물길 따라 땅 모양이 새우 등처럼 굽어 새우섬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추측일 뿐이다.
멀, 멀어 보여요. 어, 위험해! 안 돼! 다시 먹어. 다시 먹어. 다시 먹어.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신발 벗어야겠는데? 일곡 용유담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니 근데 와룡배 그거 와룡배. 요게 용처럼 누워있다 이거. 누워있다 이 말이지. 바위 하나 다 수 넘어갔다. 수나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낮은데 작은데 너무 예쁘다. 어 이제 해가 빡 들었다. 어 우와. 어 너무 놀랐어. 이게 안 비칠 때하고 차이가 많다. 역시 빛은 색을 만들어. 너무 아름답다. 자, 와룡대를 밟아 봅시다. 근데 그럼 소나무가 용의 털인가?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용이면? 돌기, 돌기. 아, 용의 돌기? 좀 별론데? 용의 돌기는? 아, 그런가? 아, 용의 털이 아니라 용의 비닐이 닿겠어. 비닐. 용의 비닐. 어, 비닐. 어, 우리는 용의 비닐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아, 이런 거 그리면 재밌을 텐데. 시간이 없잖아? 자, 용왕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아... 와... 우와... 우리가 내일 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거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여기까지 올라나. 사곡 와룡대. 용이 서린 것 같은 웅장한 바위가 위엄을 뽐내는 이곳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와룡은 삼국지 속 제갈량의 또 다른 이름인데 1905년 국권을 박탈당한 나라를 위해 지역의 선비 8명은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계를 맺었다고 하니 은신처에 엎드려 있는 용 와룡이 바로 그들이었다. 찍어놔야지 이것도. 어, 나 이것도 그리고 싶다. 그래 그려. 그러니까. 여기가 와룡 아닌데 여기가. 고기 먹고 싶다. 네팔에 가면 두아리카 호텔에서 500불짜리 방에서 잠을 잡아야 되고. 세계 여행하면서 탔던 산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산이 킬리만자로였거든요. 피시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피시티는 로키 산맥 그 줄기도 좀 가보고 싶어. 스코틀랜드랑 프랑스에 가가지고 위스키 양조장 투어. 나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남극으로 가겠다. 근데 저는 용유담을 더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